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정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요. 마지막 방송이고요, 여러분. 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정말 좋은 유아 전용 세제, 오클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무궁화에서 만든, 무궁화 하면 이제 68년의 역사를 네. 자랑하고 있는 비누. 그쵸? 비누, 무궁화, 무궁화만 비누인 그 무궁화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오클리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용 세제인데요. 그쵸. 이 대표 모델이 이영애 씨 아니겠습니까? 이영애 씨는 직접 제품을 써보고 자기가 마음에 네. 들었을 때 그 모델을 한다고 해요. 그쵸. 그 정도 정말 깐깐한 엄마 이영애가 선정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영애 씨도 맞아요. 우리 정빈 씨 말씀처럼 네. 여자이기 전에, 연예인이기 전에 엄마라는 거. 그 엄마의 마음을 선택한 제품 바로 이 오클린인데요. 이 오클린 같은 경우에는 유아 전용 세제, 그리고 정말 오늘은 구성도, 가격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네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그쵸. 부럽습니다. 네. 왜냐? 대용량이기 때문에. 1.8L인데, 네. 오늘 저희가 이게 원래 기존가가 4만원대에 네. 만나보실 수 있었지만, 그쵸? 무궁화에서 27,000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클린, 왜 좋은지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네. 지금 정민 씨 앞에 있는, 우리 오늘 섞어놨네요. 네. 자, 핑크색부터 보여드릴까요? 핑크색 네. 요거. 요 제품 같은 경우, 오, 묵직해요, 진짜. 그렇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섬유유연제거든요. 섬유유연제.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은 뭐 차, 네. 정말 이런 거 다, 이런 섬유유연제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사용하면은 아직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 옷에 닿는 건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도 신경 써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 화학성분? 환경으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뭐. 무,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오클린의 O가 네. 0을 뜻하기도 하고요. 네. Oxygen, 산소를 뜻하기도 네.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이 0이라는 게 뭐 형광증백제라든지 뭐 인공색소라든지 네. 뭐 산화방지제 뭐 이런 거 전혀 네. 없습니다. 등등이 네. 다 한 6가지 정도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쵸? 그 대신 그걸 빼고 천연 성분들로 채워 넣습니다. 뭐 팜유라든지 네. 뭐 솥베리 같은 것들로 세척력은 또 그쵸. 챙기면서도 아이들한테 해가 되지 않게끔 그쵸. 굉장히 순한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네. 근데 저 솔직히 어제 방송 모니터링 하면서 네. 이렇게 잡아보세요. 짠! 이거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지금 되게 묵직묵직하고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그 대용량 제품들 많이 판매해봤는데 저번 주인가? 그 성인용에 사용하는 그 대용량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들고 가격 착하지만 이게 붓다가 나의 의도가 한 곳이 푹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적당량이지만 좀 많은 적당량?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이 뚜껑에 저희가 담아서 용량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되게 간편하고 좋은 제품이죠. 네. 섬유유연제를 반드시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던 섬유유연제 같은 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를 피하실 수가 없어요. 그쵸? 굉장히 끈적이고 아무래도 섬유의 유연함을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그쵸? 된다는 거. 네. 굉장히 유해한 물질은 다 뺐습니다. 0이야. 뭐 여기 코코넛, 팜, 뭐 식물 유래 성분들을 100% 네? 채웠기 때문에 우리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도 사용하셔도 상관 무관한 네? 그런 제품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손님들 계시고 한 분, 두 분씩 또 들어온 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9시 조금 지난 시간이고요. 네. 이 시간에는 뉴스가 나오냐요? 뉴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셨죠? 네. 네,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향기를 지금 제가 맡아봤는데. 우리 향 맡아봐요. 지금 핑크색? 네. 오! 어때요? 이거가 무슨, 저 어디 향초 팔았을 때 났던. 그건 섬유유연제. 네, 섬유유연제 향은요. 네. 굉장히 부드러운, 뭔가 따뜻하면서 네. 꽃향기가 나는? 뭔가 너무 잘 어울리는 핑크 색상이